보시면은 집합이 나와 있고요. 지금 뭐 집합과 원소에 대한 표현과 집합과 집합에 대한 표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선생님 말했지만 원소만 다 똥마람 미쳐서 매칭만 시켜주면 된다고 드럽게 말했어요. 계속 자리 문제죠, 자리 문제. 자, 원소 동그라미 모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죠? 얘네들이 다 원소예요. 이거는 이렇게 원소죠.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하면서 가지 말고요. 그냥 한번 뭐 연습 삼아서 원소로 다 표현해 볼게요. 1번 삼지창이죠? 이걸 원소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중창이죠? 공집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으로 생각하니까 얘는 무조건 맞는 표현이죠. 맞는 표현. 공집합은 이 세상의 모든 집합에 부분집합이 되니까. 삼지창, 아! 이걸 원소로 생각하겠다. 이중창, 이걸 집합으로 생각하겠다. 얘네를 원소로 생각하겠다. 삼지창, 자, 이거 전체를 원소로 생각하겠다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매칭만 시켜주면 돼요. 자, 이 동그라미 원소로 있습니까? 콜!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건 맞고. 자, 이거 있습니까? 모양? 없죠? 정답은 3번. 4번은 있죠? A, 있고, B, 있고. 요 뭐야? 있어요? 없죠? 어? 옳지 않은 거. 뭐야, 이거? 뭐지? 문제 잘못 나온 거야? 어?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이거 무슨 말이 돼. 이게 말이야, 방금. 잘못 나온 거야, 이거? 지금 만약에 여기가 없으면 이거를 원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맞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하다가 졸다가 타닥 누른 것 같아요, 지금. 자, 이번에는 이제 명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모든 인재고 학생은 수학을 좋아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든과 수학을 좋아한다라는 문구만 보세요. 자, 부정을 하면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죠? 어떤. 좋아한다는 좋아하지 않는다. 조수는 좀 그렇다. 말이 좀 이상하네. 오해할 여지가 있으니까 좋아 안 해.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근데 말이 참 웃기지. 자, 지금 보면 어떤이 시작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4번 봐봐. 어떤 시작했는데 좋아한다. 틀리죠? 맞죠? 자, 5번 모든인데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 섞었어. 이거 두 개 섞었네. 자, 그럼 1번과 2번, 3번은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 이거 국어적인 표현이에요. 이거 국어 문제 1번이에요, 거의. 어떤 인재고 학생은 좋아하지,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쵸. 오케이? 그러면 무슨 말이야? 어떤 인재고 학생은 수업을? 어떤 인재고 학생은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이란 말은 한 명이라도, 최소 한 명이라는 얘기야. 최소 한 명이라도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전부 좋아한다는 얘기지. 알겠어? 전부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인재고 학생은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한 명이라도 있다는 얘기거든.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한 명이 있다는 얘기지. 아,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여기 있네.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학생도 있다. 그렇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국어적인 표현이야.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여기서 좀 낚이게 할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이걸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실수 전체라는 걸.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X의 어떤 정의역이 실수 전체로 본다는 얘기고, 그리고 1대1 대응 같은 경우 얘기하려면 실수 전체가 Y값도 우리가 본다는 얘기야. 조금이라도 다 그래서 선생님 말했지만 음수, 영, 양수까지 다 선별하라 되는 얘기지. 근데 실수 전체가 아니라 정확하게 원소로 딱딱 떨어졌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함수의 개수를 판단해라. 1대 함수 판단해라. 1대 대응. 예를 들어서 1대 대응이 중요한데 y값도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만 들어가면은 1대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푸는 방법은요, 이제 뭐 편법이나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함수는 어떻게 해서 확인하냐, x가 하나 넣었을 때 y도 무조건 하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딱 하나씩만 나와야 돼,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를 하나 넣었을 때 y가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세로줄로 그어주셔,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진화를 해서 1대1 함수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X가 두 마리가 Y 한 마리를 고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로줄을 걸어가지고 확인하면 돼요. 세로줄이요? 아니 가로줄이요. 가로 세로도 모르네요. 자, 그 다음에 1대1 대는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함과 동시에, 이걸 만족하는 것과 동시에 뭐까지 플러스가 돼야 되냐면 Y값이 음수와 0과 양수를 전부 다 풀고 지나가야 돼. 이게 더 추가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아홉 개라 좀 많이 할게. 나는 함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함수 갑니다. 함수 맞죠? 함수 맞죠? 함수 아니죠? B. 이 함수 아니죠? B. 이 함수 아니죠? B. 함수죠? B. 함수죠? 함수 아니죠? 함수 맞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럼 일단 동그라미 친구는 함수 개수가 되기 때문에 개수 세면은 다섯 개. 그렇죠? A는 5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동그라미 친구부터 거기 안에서만 확인합시다. 다 확인할 필요 없어. X는 없애버려. 그렇지. 지역으로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세로줄로 가로줄로 거가지고 가는 거야. 얘 안 되지? 이제는 세 가지. 이거 안 되지? 여기부터 되면 안 돼요. 얘 당연히 되죠?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자, 얘 되죠? 얘 되죠? 가로줄 붙고 있어요. 얘 안 되죠? 디귿은 왜 하셨나요? 어떤 거요? 디귿은 왜 1대1 함수를 선별을 하셨죠? 엑스인데, 엑스인데, 큰일 날 뻔했다. 오우, 씨, 엑스를 또 했네요. 그럼 동그라미 친구 고작 두 개밖에 없죠? 네. 두 개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을 한번 가볼게요. 1대1 대응도 노란 색깔 동그라미 중에서 이제는 전부 다 아우르면 됩니다. 음수와 0과 양수. 오케이, 최종적으로 체크. 1대1 대응 될 수 있다. 얘도 맞죠? 음수와 0과 양수. 체크 두 개네. 자, 이제 D라는 거는요, 상수함수예요. 굉장히 특별한 녀석. 특별한 녀석은 상수항이죠? 상수항은 이렇게 가로줄로 그어주면 상수가 된다. 얘밖에 없죠, 기억. 그래서 한 개. 다 넣으면 되죠? 그래서 열 개. 정답은 1번이 되겠다. 할 수 있겠다. 이해감? 자, 이번 문제 연산이죠? 이거 먼저 해석하기. A, 교, 맞죠? 자, 분배하면 반대로 나오죠? A, 하, B가 된다. 이거 해석할게요. A랑 합집합 중에 겹치는 거는 약한 거 쓴다. 상상이 되면 바로 할 수가 있다. 자, 합집합 했을 때야 지금 A 중에 약한 거 누구? A겠죠? 그래서 얘는 A가 된다. 일단 왼쪽 거 찾았고요. 자, 오른쪽 거 해석할게요. 자, 얘는요, 전체가 여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분배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얘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분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순서까지 바꿀게요. A 교집합 B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합집합에 B 교집합 B의 여라고 할 수가 있다. 일단 이렇게 분배는 할 수 있어야겠고요. 자, 이거 상상이 되시죠? B하고 주변 자기 자신과 주변이 겹치는 거 없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럼 합집합이면 강한 거 쓰기 때문에 A 교집합 B가 된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요 사건이 나오기에 앞서서 전부 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자, 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A하고 겹친 B하고 겹치는 부분을 합집합을 하게 되면 A 합집합 B가 된대요. 그럼 우리는 집합으로 말하면 대략적인 경우의 수가 벤다이어그램 표현하면 요딴 거 아니면 두 번째 거의 이런 문제는 누가 누굴 잡아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나 이거 아니면 뒤집히거나. 그렇지, 뒤집히거나. 보통 이렇게 한 다섯 가지까지 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만 할게요. 자, 1번 같은 케이스 과연 맞을까요? 아니죠. 왜냐면, 교집합하고 A라는 걸 합집합하면 A지, 왜 A와 B가 나와요? 이거 봐볼게요. A랑 B랑 겹치는 거 B죠? A는 이거죠? A에 B가 나오죠. 그럼 얘 가능하다. 얘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A랑 합집하면 A야. 그럼 얘도 안 돼. 어떤 경우? 요 경우란 얘기야. 이거에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2번 같이 되기 때문에 A가 B를 잡아먹고 있다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바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지. 자, 다음 문제는 부등식과 충분 필요만 섞여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해석부터 해야지. 요거 해석을 먼저 해줘야 돼. 오케이? 해석합니다.
자, 절대값을 했을 때 5가 되는 거 찾아주면 되죠. 마이너스 5와 5가 있는데요. 작다니까 가운데 옵니다. x-2가 가운데 옵니다. 2를 더하게 되면 마3이 되고요. 2를 더하게 되면은 7이 되죠. 자, 이 녀석이 충분이라고 했으니까 쌤이 충필이라고 외워야겠죠? 충필이니까 아, 얘가 잡아먹히는 거겠구나 보시고 누구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 잡아먹히겠다. 이게 첫 번째 힌트가 된다는 얘기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요거죠. 근데 얘가 지금 쟤를 또 잡아먹는 게 반대예요. 이번에는 요걸 해석하게 되면 절대값에서 비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b가 있겠고 b가 있습니다. 참고로 b는 양수라고 되어 있고요. 작다니까 가운데 옵니다. 누가? x-3이. 근데 3을 어차피 더할 거니까 이렇게 3을 뒤에다가 붙여주면 x만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두 번째 힌트는, 자, 지금 방금 구한 요놈 있죠? 요놈이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놈에 대해서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먼저 적어야 돼요. 얘가 잡아먹힌다. 3 빼기 b, 그 다음에 x, 그 다음 b 플러스 3이 잡아먹힌다. 요놈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문제 잘 봐야 돼요. 이거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위에 필요 조건. 제가 필요 조건. 얘 입장에서는 제가 필요. 얘 입장에서는 얘가 충분. 그렇게 해야 하는 거, 문제 자체가. 그럼 이제 해석만 하면 돼요. 이 녀석 영역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 영역이 그 놈을 다 잡아먹으면 돼요. 그러면 A는 7보다 커야 되는 거 느낌 오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얘가 잡아먹어야 되니까 얘는 여기 있어야 돼. 그래야 이렇게 잡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다가 이거가 잡아먹힌다. 누구한테? 요놈한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먹게 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일단 이거 두 개 이렇게 되겠다. 이 세 개를 다 하셔야 돼요. 자, 둘 다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7이 일단 위치적으로 보면 A보다 작은데 같아도 상관이 없다가 되는 거고, 일단 그러면 A의 최소값은 7이 나오게 되는 거다. 알겠죠? 일단 7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단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둘 다 이거 3개까지 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자, 둘 다 색칠됐어. 얘도 색칠됐어. 다 색칠됐으니까 같아도 된다. 위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 얘도 위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마이너스 b 넘기고 이렇게 넘기면은 b라는 값은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b는 뭐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아무래도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일단 되는데 중요해, 양수라고.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렇게 잘라줘야겠죠. 맞죠? 그래서 B의 최대값은 그래도 4. 7, 4, 28.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1차와 1차인데 0이라는 경계에서 1대 함수이지만 1대 등이 되지 않는 방법. 일단 먼저 설명을 하면, 우리가 보통 1대 대응이 직선인 상황에서 1대 대응 경계 문제는 이 경계에서 만나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라고 했죠. 만날 때는 이렇게 양수양수로 기울기가 같거나 만나면서 음수음수로 기울기를 같은 경우, 결국 기울기의 값이 아니라 기울기의 부호가 같은 걸로 판단한다. 경계에서 만난다고 한다면. 근데 이건 1대에 대응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등이 아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1대1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해 볼게요. 직선이에요. 이거 1대1 함수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의에서 조금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함수라는 거는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했어요? 세로줄이요. 세로줄을 그어서 그 다음에 뭘 판단하는 거야?
세로줄로 그은 다음에 어토꼴로 판단해.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면 함수가 아니야. 그쵸, 두 점에서 만나면 함수가 아니죠. 그럼 한 점에서 만나면? 그럼 되는 거지. 한 점에서 안 만나면? 그거는... 안 만나도 함수야. 아? 아? 왜요? 자, 두 점에서만 안 만나면 돼. 어? 두 점에서만 안 만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1대 함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왜? 언제서? 자, 볼게요. 언제서지? 자,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긴 하지. 지금 보게 되면 요 문제? 맞죠? 일단 얘네 뭐, 함수는 맞아. 우리가 평상시 아는 것처럼 다 한 점에서 만나. 여기도 안 만나지 않고 다 만나. 일단 함수 콜. 오케이. 근데 1대1 함수라는 조건을 한번 생각해보자. 1대1 함수를 가져가는 방법이 무엇이었어? 1대1 함수 가로줄을 긋고 두 점에서 안 만나면 되는 거죠. 내가 아까 좀 잘못 말한 게 있는데, 함수는 세로줄로 그었을 때 네. 한 점 이상은 만나는 거 맞아. 그게 함수가 맞아. 어허. 오케이? 너가 알고 있는 건 그게 맞아. 어? 근데 1대1 함수는 그런 방법이 아니야. 네? 왜냐면 1대1 함수 정의 자체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 일단 정의가 뭐야? 1대1 함수 정의가 뭐야? 정의 여기 비공간이 없는? 아니지. 이 친구가 동일한 y값을 선택하면 안 돼. 그렇죠. 그것만 만족하면 1대1 함수야. 그러면 그것만 만족하면 돼. 똑같은 x값을 화살을 뿅 썼을 때 이 같은 라인에 걸리지만 않으면 돼. 어허. 이해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것만 만족하면 돼. 얘 함수 맞지? 맞죠? 함수 맞죠? 맞죠? 어허. 이 x값이 네. 그러면 얘 y값 먹었어? 어. 그럼 이 y값 먹은 게 있어? 여기서?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비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비어도 되는 거야. 1대1 함수는 x가 서로 다른 x를 선택을 했을 때 같은 y값만 선택 안 하면은 무조건 콜이야. 약간 조금 이렇게 유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1대1 함수는. 그래서 가로줄로 그었을 때 하나에서 만난다. 알겠어? 만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만나지 않아도 상관없어. 여기다가는 아무도 선택 안 한 거야. 알겠어?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내가 1대1 함수 이렇게 정의를 좀 바꿔볼게요. 좀 보기 편하게 뭐라고 바꿀 거냐면 가로줄로 그었을 때 두 개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비어도 된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얘 쪼개쓸게요. 이거 너무 있는데. 1대1 함수 맞지만 1대1 0이 아닌 경우 또 1대1 대응. 어차피 함수도 같이 포함이니까 이 두 가지로 좀 쪼갤 수 있을 것 같아, 문제를. 직선 경계 문제에서. 자, 경계 문제인데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 걸 나눠볼게요. 1대1 함수 그리고 1대1 대응도 마찬가지로 나눠볼게요. 아시겠죠? 1대1 함수인데 지금 1대1 대응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렇죠. 경계에서 만나야 돼. 가능하죠? 그렇지. 만약에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떨까? 아, 그럼 안 되지. 안 되지, 그렇지. 두 개는 만나니까. 그럼 안 되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싹가는. 1대1 대응이 되면 안 된다니까. 아, 1대1 대응이 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얘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얘는 없어.
경기에서 만나는 거에선 절대로 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네. 없어. 그럼 얘는 어떤 조건? 경기에서 만나지 않는 것만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경기에서 만나지 않게 만든다면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해. 이해가시죠? 이거 가능해.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죠? 경기에서 만나지 않고, 경기에서 만나지 않고 기울기가 똑같죠? 부호가 똑같죠? 또 경기에서 만나지 않으면서 기울기가 부호가 똑같죠?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너무나 잘 알겠잖아. 경기에서 만날 때 1대 대응이라면 만나는 경기에서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은 케이스, 혹은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은 케이스. 케이스 약간 얘랑 얘랑 약간 반대 느낌이에요. 근데 경기에서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1대 대응은 내가 원래 박스를 그려야 된다 했어 안 했어? 그럼요, 당연하죠. 그려야 돼요. 안 그리면 안 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되거나. 그렇지. 물론 박스가 이렇게지. 맞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는 원하는 게 이런 형태야. 애들이 정말, 어려워할 수 있겠죠? 이건 충분히. 정말 놀랍다. 그럼 결국에는 경기에서 만나지 않아야 돼요. 경기에서 만나지 않아야, 않아야 돼요. 그렇지. 만나면 A.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오케이. A, 0이 되면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M이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요. 0이 된다는 건 경기에서 만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됐죠?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가야 돼? 기울기의 부호가,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다. 기울기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랑 얘랑 곱하면 음수라고 하시면 되겠지만 똑같으면?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다는 거는 곱하면은 양수가 된다. 알겠습니까? 예. 그럼 8-2m하고요 n 플러스 2라는 5라는 게 기울기가 같으니까 곱하면 양수가 나온다. 마이너스 5라는 부분과 4라는 부분이 있는데 크다니까 양쪽 사이드에 우리가 n 값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다. 괜찮죠? 이해감? 예. 자, 근데 왜 여기서 잘리지 않을까요? 조건을 만들어줘야죠. 네. 무슨 말이냐? n 값이 어떤 상황? 0보다 큰 상황. 알겠어요? 네. 자, 0보다 크다는 거니까 이 플러스 m은 요 놈으로 본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m은 요 놈으로 본다는 얘기야, 맞지? 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다. 좀 찝찝하죠? 좀 짜증나긴 하죠? 이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맞춰서 해주셔야 되겠죠? 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한번 가볼게요. 제 평생의 신념이 배신당한 느낌이에요. M값이? 0보다 큰 경우. 큰 경우. 여기서 만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천천히만 보도록 할게요. N값이 양수면 요 3B가 양수예요. 그쵸. 그게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겠지. 괜찮죠? 네. 그럼 어떤 케이스냐면 요 녀석은 요 오른쪽에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할지 이거 할지는 이제 그대가 선택하면 되는데 얘를 무조건 양수가 돼야지. 내려가면 안 돼. 그렇지. 오른쪽으로 보는 거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 뭐야? 두 개를 곱하면 양수. 혹은 양수 양수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해가시죠? 절대 음수가 되면 안 돼. 얘가 양수가 되니까. 이해갔어요? 네. 그러면 얘 양수대로 양수로 푸는 거 이럴 때는 그러니까 m 자체가 양수일 때는요. 이거 둘 다 양수가 돼야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8-2m이 양수로 푸셔야 돼요. 그러면 8이 되고요. 2m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괜찮죠? 두 번째, 얘도 양수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 세 개 다 만족하는 게 첫 번째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보다 작은데 얘는 마이너스보다 크죠?
그럼 그 사이가 되겠죠, 1차적으로. 근데 0에서 자르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0보다 일단 1번 정답이 나왔습니다. 세 개. 괜찮나요? 네. 자, 두 번째. n값이 뭐다? 음수다. 오케이? 그러면 요 새끼는 음수, 아래로는 양수 올라가겠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잡힌 건 이점으로 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부분 쓸 거니까 이 녀석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되고 얘는 음수가 돼야 돼, 똑같이. 알겠죠? 네. 그럼 둘 다 음수로 가는 거야, 이럴 때는. 그래서 갑니다. 8-2m이 음수일 때는 8이 2m보다 작다가 되겠고 m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쟤도 음수죠? 네. 됐어? 예. Yeah. 얘도 그냥 거의 비슷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자르면 되겠네. 근데 이거 맞냐? 뭐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맞지? 뭔가 잘못되지 않냐? 어? 0보다 m이 0보다 작을 때 내려가고 작을 때 맞죠? 네. 얘도 작을 때 맞죠? 네.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양수 8-2m의 기울기가 0보다 작고 그러면 m은 4보다 큰 게 나와 맞고 근데 겹치는 게 없잖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나올 수 없지. 아, 그렇지. 겹치는 게 없잖아. 네. 겹치는 게 있냐 이게? 없는데? 이게 모순이잖아, 모순. 완전 모순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럼 정답은 요 놈으로 가야 돼. M은 0보다 작은데 M은 4보다 크대. 그래서 1부터 3까지 M이 가능하니까 1번이 정답. 이렇게 정답.